안녕하세요. 경기도 안산에서 온 30대 후반 골퍼 유승복이고요. 이제 배운 지 2년 차 이제 두 돌이 지났는데요. 아무래도 젊다 보니까 비거리를 많이 멀리 보내기 위해서 세게 치다 보니까 슬라이스가 엄청 많이 나가지고 보통 필드에 가면 한 10회 정도 오비가 나는 그런 상황이 항상 발생을 합니다. 드라이버를 두 개를 갖고 오셨는데. 예, 제가 이제 8월이면 2년이 되는데요. 예, 예, 이쪽으로 오시죠. 예. 이거는 이제 헤드를 총 4번을 깨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샵에서 예. 유승복 씨는 힘이 너무 좋기 때문에 예, 예. 샤프트와 헤드를 강한 걸 한번 써보라고 추천을 해서 예. 이걸 와이프 몰래 지난달에 구입을 했습니다. 뭐 알게 하시면 안 되나요? 아, 오늘 방송 나가서요. 예. 아니 근데 골프 이제 이렇게 골프 하시다 보면요. 부부간에 이런 게 많아요. 채 바꾸실 때요. 와, 당신은 맨날 채만 바꾼다고 그러시거든요. 근데 이제 좀 이해해 주셔야 될 게 어린애들 장난감 이렇게 사달라 그러잖아요. 어린애들. 네네. 사실 어른의 장난감이에요. 골프 클럽. 골프 맞습니다. 좋아하시는 분은 정말 그 골프채 바꾸시는 거는 어른들의 장난감이니까 절대 야단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온 힘을 다해서 치는 스윙을 한번 해보십시오. 또 죽은 것 같은데요. 컨트롤이 잘 안 됩니다. 위에 슬라이스. 저 드라이브 한번 쳐보십시오. 자, 볼 없으셨습니다. 아니 근데 뭐 저 골프를 네. 내가 치고 싶어도 참고 물을 넘기고 싶어도 조금 무리다 생각되면 앞에 갖다 놓고 뭐 이렇게 하는 게 골프인데 제가 이 우리 유승복 출연자님 보니까 그냥 10개 오비 나고 한 2개 바로 가면 아 오늘 그런 골프십니까? 멀리 치면 기분이 되게 좋아서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제는 골프 생각을 바꾸세요. 네. 야, 우선 한번 해보세요. 자, 스트롱 그립을 잡습니다. 네, 그립은 좋아요. 근데 요 엄지가 네. 잡아보세요. 요 엄지가 요렇게 넘어가야 돼요. 네. 근데 우선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네, 요렇게 넘어가야 되고 두 번째는 페이스가 이렇게 우리 유승복 출연자님 이렇게 보면요. 요렇게 페이스를 놓아요. 요렇게. 네. 요렇게 엎어 놓거든요. 네, 네. 요렇게 엎어 놓고 채가 요렇게 가요. 백스윙 갈 때 요렇게. 자, 요렇게 가면 칠 때 힘을 쓰면요. 나도 모르게 요렇게 돼요. 아, 그래서 슬라이스가 나와요. 아, 그럼요. 예. 네, 그러니까 골프는 네. 요렇게 열리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항상 반대예요. 채가 요렇게 열리면 기본에 슬라이스 날 것 같다 그래요. 근데 들어오면서 힘을 쓰면 요렇게 돼요. 근데 요게 요렇게 웨이스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칠 때 요렇게 돼요. 힘을 쓰면. 그게 아니고 이렇게 열어놓고 아주 저쪽으로 가라 그러고. 네. 그리고 센 써서 이렇게 그립을 잡아요. 그리고 채를 요렇게 열면서 요만큼만 듭니다. 요만큼만 들어서 머리 뒤에 두고 탁. 요렇게, 요렇게 쳐보세요. 공을. 네. 임팩트에서 지나가는 그 모양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한번 해보세요. 백스윙 해서 스톱. 아, 안 되잖아요. 멀리 갔네요. 벌써, 아니요, 벌써 네. 이래 가잖아요. 아. 네, 자, 여기서 이렇게. 네. 이렇게 오세요. 딱 가방 위치까지만. 네. 아니, 가방 위치보다 네. 좀 더 가도 돼요. 이만큼 와도 돼요. 자, 이제 그려놓고. 자, 상렬을 심하게 하세요. 안 맞아도 돼요? 오케이. 오, 그렇지. 또. 자, 석이 열고, 열고, 열고. 예, 네, 지금 걸로 반 거예요. 더 왼쪽 보세요. 네. 휙 열고. 예, 네, 조금 더 열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나도 보세요. 오, 좋아요. 더 왼쪽 보고. 예. 네. 오. 와. 예. 네. 공이 바로 맞잖아요. 네. 오케이. 자, 지금 공을 네. 요렇게 어프로치처럼 쳤는데 공 빠지니까 바로 쫙쫙 가죠. 네. 지금 요 7개, 8개 치면서요.
방향을 저쪽으로 치면 오른쪽으로 봐서 그렇지 전부 정타에 맞았어. 요렇게 되면 공이 삐뚤어 가도 다 그 주변에서 있는데 그냥 이랬다가 치니까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네. 요렇게 공을 쳐보세요. 그러시면 백스윙도 그만큼 해서 딱딱 치고 이제 공이 정타에 맞기 시작하잖아요. 네. 스윗스팟에. 네. 그러면 그때 조금 내가 한 10% 늘려주는 거예요. 네. 자, 지금부터 갑니다. 예. 그럼 올라갈 때가 이쯤 오면 채가 이렇게 돼야 돼요. 네. 근데 요렇게 해서 요렇게 놓고 하면 요렇게 들어볼래요? 쳐볼래요? 여기다 놓고요? 네. 이렇게 올리기 편하죠. 요렇게 들면. 네. 자, 이제 일어나고 이제 쏙 열어서. 그렇죠. 그래서 치세요. 아, 좋아요. 이제 채가 다 치면 돼요. 지금보다 더 가볍게. 가볍게요? 네. 지금 아까 우리가 칠 때 장난처럼 톡톡 쳤죠? 네. 그 톡톡 쳐보세요. 임팩트가 강하면 네. 바로 맞아도 삐뚤어 가요. 공이. 해보세요. 임팩트 더 부드럽게 하세요. 뒤에 놓고 뒤에 놓고 열고 갔다가 가볍게 갔다가 30만 아, 지금 스윙이 바로 돼도 강하에서 저런 볼 나면 내가 자신감이 없잖아요. 네. 지금 몇 프로를 쳤어요? 지금도 한 30에서 40% 10% 한번 쳐보실래요? 10%요? 예, 예, 예. 10% 스윙은 다 하게 다 하고 자 10% 힘만 자 뒤로 채 열고 열고 들었습니다. 오케이 백스윙 좋았어요. 요렇게 치세요. 요 힘으로 치면 지금 왼손이 이렇게 나갔잖아요. 네. 이거 마음대로 만들 수 있어요. 아직도 제 힘을 주체를 못 할 것 같아서 그래서, 칠 때마다 자꾸 네, 세게 그래서, 친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드라이버가 네 번 깨졌다 그랬죠 여기가. 네. 자라 아닙니다. 나는 정말 힘으로 아주 실험하고 있습니다. 백스윙 많이 고쳐졌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것만 연습해서 아, 요만큼은 보내보세요. 저보다 더 보내면 안 돼요. 요거 한번 해보세요. 네. 그거 한번 해보세요. 그래야 느낌이 오죠. 지금도, 지금도. 채가 잘못된 거 아닌가? 아니, 채가 잘못된 게 아니고 본인이. 아니, 지금도 208 나가잖아요. 나는 아까 100 나갔는데. 대제이프라고 가서 네. 그 연습해야 돼. 네. 연습 스윙만 해도 돼요. 백스윙 시작했다가. 공만 보면 자꾸 때리고 네. 싶어가지고. 네, 자, 요거 갖고 가셔서 네, 하시고 또 점검하십시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연습 좀 하세요. 네.